침착해요 그 선수다. 어떻게 잘못 들어갔다가 헛쳐지면은 바로 이렇게 떠버리기 때문에 댓글 조금 하시고요. 근데 좀 벽이 안 살짝 아, 그 이겔리님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마 저기 병원에 누워 계실 거예요. 아쉽지만 다음 생에 보도록 하죠, 이겔리님. 아, 이거 마무리되죠? 이 녀석이 장악할? 국할? 알검사, 아, 가다시 좀 떠들고. 아, 저 기술이 이제 살짝 킹의 그 가드 깨는 기술이랑 좀 비슷한데 발동이 좀 느려가지고 카운터로 나면 확정기가 있는 맛이 좋다고 해요. 키퍼스? 한 번 더 키퍼스? 적광되면 위험하죠? 자, 뮤즈 선수가 필살기 같은 건 없어? 살아나는데 당황하지 않고 축도 살려내면서 콤보를 더. 와, 해리어 들어오는 걸 바로 딴 선으로 끊는 뮤즈. 이 순간에 역전하고 있는 뮤즈입니다. 비슷해요 이제? 제일 통과했고 와 이거 뒤로 그럼 맞아야 되죠. 잘 노렸습니다 뮤즈. 안전하게 때리네. 자궁. 와, 저걸 막았어요. 보고 막았습니다, 완전. 아, 이제 보니까. 반대로 화랑 입장에서도 이 맵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키바 와서 절벽강을 시키고 때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건 안 됐고. 와, 저게 됐으면 진짜 대박이었네요. 카타리나라서 타수 아무리 많이 때려도 여기서 찍고 거듭하게 하면은 와, 하나 더 엠버가 되는 유즈 더 깨지죠? 재밀지 못해요. 와, 와, 방금 예술이죠? 어, 킥선스 막았어요. 마지막 피해죠. 레드 빅 데미지 한번 뽑아주고 이렇게 침착해야 됩니다. 갈고리 선수. 아, 이거 1타 맞으면 2타 확정. 던지려고 지금 했는데 와, 어퍼? 그렇구나. 아, 이러면은 마무리가 되겠네. 뮤즈 선수가 막 아, 잘 됐다. 원투포 있으면은 방금 딴 손으로 끊을 수 있었는데 그거 예측하고 레밀 선수가 원투쓰리로 전단기를 쳤습니다. 와, 들어올 때 어퍼 굉장히 끝나죠. 와, 콤보 벌써 끝이야? 이런 패턴을 몰랐던 건 아닌데 근데 미겔 유저가 워낙 없잖아요. 저기서 뛰어넘어갈 거라는 거는 콤보 보세요. 압박 잘 주고 있는 유저. 이러면 위험하죠. 아, 축을 괜히 틀어가지고 실수로 한번 기회. 와, 아, 뒤로 땡기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깔끔하네. 와, 방금 보셨습니까? 살리는 거? 일부러 세 발자국 걸어가서 벽에서 좀 최대한 뛰어내려고. 와, 센스 보세요. 바로 때렸으면은 그러는데.
그거 뽑아주면 위험하죠? 6가면 끝나요, 사랑이라. 어, 어? 그리고. 와, 아까 상단 이거 기억했죠? 안 맞을 것 같은데. 경기 시작합니다. 와, 하단 놓친 거 바로 DK해버리는 스티디어 선수. 와, 동물이 예술인데요? 우와! What is this? 웃었어요, 이거? 한 번만 띄우면은 역전이 가능한 캐릭터거든요. 초스카이지 않을까요? 합친 거 보고 어퍼나 초스카이로 볼 것 같아요. 어퍼였네요. 끝났죠, 이거. 게임의 묘미 중에 하나인데, 아, 풍랑 상대할 때, 와, 제트킥 하나만 잘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네요. 펜을 못 칠 바에 차이 때문에. 와, 대박이네요. 이번 라운드 제트킥. 와, 진짜 완벽했다. 요거 킥은 이제 뜨는 기술이기 때문에. 와, 뮤즈 선수. 와, 콤보 센스 보세요. 와, 저 카운터 났으면 큰일 났죠. 사이 시간이 약 10초 남았고 양잡 들어갔어요. 이러면 뒤로만 가면 이기는데. 어? 이러면 몰라요. 이걸 역전하네요. 저는 왼풀 맞기 전까지는 피디 선수가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와, 너 말이야. You win. 움직임이 너무 둔하다.